톡톡 뉴스와 상식.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박상인입니다. 정부가 올해 180만 가구에 달하는 저소득층에게 근로 잔여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지난해 85만 가구에 비하면 두 배가 넘는 수준인데요. 오늘은 근로 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낮은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소득과 부양가족, 주택, 재산 요건 등을 고려해서 세금 환급 형태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가구당 최대 210만 원을 지원합니다. 1975년 미국에서 처음 실시됐고 한국에서는 2008년부터 시행돼 2009년부터 지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부터는 근로자뿐만 아니라 저소득 자영업자와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지원 대상에 포함됐는데요. 부부 합산 연소득이 4천만 원 이하인 가구에는 올해 처음으로 자녀장려금 지급을 시작합니다. 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중복 지원이 가능한데요. 자녀 2명을 둔 가구의 경우 최대 310만 원까지, 3명이면 3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결혼 이주 여성 등이 근로 자녀 장려금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국적 요건을 완화한 것이 올해 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것도 눈길을 끄는 대목입니다. 올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1조 7천억 원은 당초에 계획했던 10월 1일에서 2주를 앞당겨 추석 전에 조기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지난해 정부로부터 근로장려금을 받기로 한 3만 5천 가구가 체납한 세금 때문에 아예 받지 못하거나 일부만 수령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실효성 논란이 일었는데요. 근로장려금 지급 취지를 살리기 위한 제도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톡톡 뉴스와 상식 아나운서 박상현이었습니다.